마름질을 우리가 했던 거 요거 따로 따로. 이건 얼마 주고 드셨어요? 옛날 따놓는 거야. 네. 자, 좀 올려봐봐요. 이거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한마 반 했는 거, 이거 4-4인치인데, 4-4인치는 마주 접고 해서 한쪽으로는 똑바로 하고 한쪽으로 반대로 하면 감이 이렇게 적어져요. 맞지, 그죠? 욕구를 하고. 저기 패턴 좀 줘보실래요? 네, 이렇게 하면 천도 적게 들고. 네. 아래위도 천 아니네. 예, 아래위 있으면 저쪽으로 돌리면 되니까. 이렇게. 자, 이거를 마름질을 할 때, 자, 위아래가 없는. 고맙습니다. 이거 저기 골찌 있잖아, 골찌. 네. 골찌를 뭐라 해요, 선생님? 이거 골덴. 아. 골덴 아닌 거는 다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해도 돼요. 아, 골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이 중심선을 맞춰서 이 간격이 딱 맞아야 옷이 삐뚤어지지 않아, 그죠? 다 1.5cm 밑에는 3인치, 4인치 시접을 주고 옆에 거 저거 줘보세요. 그걸 여기다 대줘야 되겠죠. 이렇게 똑같이. 반대로. 이게 위쪽인데요. 아, 이렇게 뒤집어 놔야 돼. 그렇지. 이렇게 대고 끝까지 줘봐요. 시접분 안 나와요. 끝까지 안 나와. 적어요. 이거 위에 조금. 욕구 있는 부분. 욕구 있는 부분도 같이 연결해야 되니까. 네. 그다음 위에 부분 보세요. 이거를 이쪽으로 하면 안 될까요? 이렇게 해서. 이렇게 아. 가로지글 해도 안 될까요? 아, 아니면은 네. 이거를 남았는 거 길게 아, 네. 해서 펴서 두 개 하면 돼. 그럼 욕구도 MP 시켜가 하시고, 예, MP 시켜서 하시면 돼. 그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은 여기 해놨는 거 보세요. 여기 욕구예요, 욕구. 그 다음에 이거는 옆에 길게 옆에 부분 이렇게 하나 하고, 그 다음 B 소민생님은 중심이다 위아래다가 이렇게 확실하게 표시로 이렇게 감도 얼마나 절약하게 하는지. 여기는 앞판 그리고 실패뛰기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. 이렇게 해서 B 그래서 중심 표시 딱 하고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되도록. 자, 갑니다. 자, 그렇게 하시면 되고 계속 하셔요. 그 다음에 자, 또 뭐 봐드릴까요?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선생님 강의는 얼마밖에 안 하죠? 하면 안 돼요. 하면 보기 싫어서 안 돼. 네. 해도 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게 좋아요. 네. 여기만 선생님 여기 했다가 또 여기 하셨네. 아니, 따가 다시 했어요. 두꺼워가지고 요만 요는 안 했어요. 여기는 안 하고 여기만 해야 돼. 여기야 선생님 여기는 했나? 여기도 아까 했었나? 아까 잘못 봐가지고 아 요쪽에 해야 되지. 네, 그죠? 네. 이런 식으로 하면 돼. 그러니까 요거 해서 요 이제 오바쳐서 가루솔 하면 돼요. 요 호주머니 손 넣어봐 보세요. 바람 안 들어오겠다. 이렇게 해서 바람도 안 들어가고 선생님 짧게 했어요. 저는 잘했어요. 저 많이 할 필요가 네. 없어요. 그냥 폼으로 여기다가 뭘 너무 불룩하니까 폼. 그러지 뭐 동전이나 카드 정도 넣을 수 있도록. 그죠? 이렇게 앞으로 예, 이 부분은 앞에 안땀 플라이 부분도 해놨어요. 예, 예. 그리고 선생님 한번 봅시다. 뭐 해놨는지. 저 잘못했는데. 뭐가 잘못됐어요? 아니. 일단 주머니 먼저 봐. 이거 이제 아까 눌러밖에 안 했겠네. 선생님 이 상태에서 지금 이쪽에 이제 눌러밖에 안 했잖아요. 네네네. 안쪽에다가 네, 한 밀력으로 여기다가. 예, 여기. 여기. 예, 예. 오버부터 먼저 치고. 예, 오버부터 먼저 치고 예, 예. 눌러밖기를 하고. 예. 그럼 이제. 안쪽에 주머니 너무 커서 좀 잘래. 안 자르지 마요. 그냥 놔둬요. 이렇게 하니 왜냐하면 여기 또 박아보면 여기 안에 뿌니까 이 정도 넣어놔도 괜찮아. 따뜻해요. 이 안에 넣어놓으면 여기 바지 요만큼 들어가는 엉덩이까지 들어가도 전혀 팬티도 안 보이도록. 옛날에는 본래 여기를 넣어가지고 팬티 안 보이도록 하는 거거든요. 디요크에 디요크. 디요크인데 선생님 이거 삐뚤어지면 안 돼요. 이거를 이렇게 이만큼 그리고 나중에 쓰면 이거 맞는 거 아 맞게 해서 어브럭 안 치면 여기 나중에 이렇게 따닥 네 따닥 하면 돼. 예, 요거는 이쪽으로 올라가고 그죠. 예, 저기요. 예. 그럽니다. 이렇게 하면 돼. 이거 자, 한번 봅시다. 주머니를 네. 여기 먼저 이렇게 지금 연결할까요? 연결하는데 자 선생님들 봐봐요. 이거를 할 때 통솔을 해보라. 이제 중급이니까 여기를 박아보면 안 되겠죠. 반대로 먼저 박아라. 이렇게 작아가지고 이렇게 요거를 먼저 박고 그럼 뒤집으면 되겠잖아. 그죠?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요 받고 오버쳐 버리면 돼. 이렇게 받고 오버치면 돼. 이렇게 한꺼번에. 그죠? 그렇게 하시면 된다.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요크 바지 지퍼 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. 그죠? 그렇게 하시면